흑마누 오늘 날씨가 왜 흐린지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흐린 것 같아요. 빨리 가을이 지나기 전에 이 가을을 즐겨야겠어요. 그럼 밥부터 먹을까요? Let's go! Go go! 오늘은 이거 산스토랑에 나온 명작 표고샤 한번 먹어볼게요. 되어 있고 표고에 새우 속살이랑 어육 토마토 소스 치즈가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 임원농가 돕기 프로젝트를 한다고요. TV에서 보던 것보다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비주얼은 아닌데 이게 가격이 3,900원인가 그러거든요. 우선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볼게요. 표고샤, 샐러드, 바람이빵, 오이 김치 겉절이 먹을게요. 그럼 표고샤부터. 표고향은 강하긴 한데 새우보다 어육 느낌이 더 많이 나고요. 나중에 제대로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봐야겠어. 표고향은 괜찮은데 가격도 좀 아쉽다랄까? 확실히 제가 편스토랑에서도 봤지만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표고 향은 진짜 좋긴 좋다. 새우가 씹히기보다는 좀 새우 향만 나는 그런 느낌. 어묵 맛이 좀 많이 강해요. 표고샤가 생각보다 반찬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4,000원 돈인데 딱 두 개 들어있어서 디저트? 그런 양이야. 그래서 명란 바다닭김 같이 먹을게요. 가격대를 좀 올리고 한 5,000원 받았으면 이렇게 명란 알이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명란알이 명란이 부러졌기엔 좀 미세한 명란 후리갓기를 밥에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택배가 왔어요. 짠. 신지모르 메두사 USB요. 아니 핸드폰 충전기 오래 쓰잖아요.
그러면은 후속 충전 잘 되다가도 그쵸? 나중에 되면 정품 충전기를 꽂았으니까 충전속도가 느립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그쵸? 충전 USB 똥찼다고 하는데 아무튼 맨 처음에는 고속 충전 잘 되다가 충전 속도도 느리고 어느 때 보면 또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3-in-1으로 샀어요. 이렇게 보면은 30-in-1이에요 아이폰 충전도 되고 10핀 요즘 나오는 갤럭시 폰 그리고 옛날 것도 충전되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또 키카 같은 거나 이런 건 옛날 걸로 충전하고 제가 지금 쓰는 노트 8이랑 노트 울트라 다 10핀으로 충전되고 가끔 뭐 아이폰 있는 친구들 충전시켜주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강추야. 이거 위메프로 찾아가지고요 멀티 케이블 무료배송 못 찾아서 3,900원인가에 구매했어요. 신지 모르고 택배가 도착했어. 삼립 오빠 박스 너무 귀엽다. 이게 재근 언니가 카카오 장복인가? 에서 삼립옷빵 리미티드가 떠가지고 주문을 해준 거거든요. 단팥 야채 옷빵이랑 팥이랑 피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대박이에요. 미니 가습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환절기 돼가지고 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한정판으로 호빵이랑 미니 가습기가 나와서 언니가 보내줬어요. 너무 귀엽다. 구성은 본체, 그 USB 충전기, 그리고 이건 필터인가 봐요. 그리고 삼립호빵 스티커까지. 너무 귀엽다. 호빵 들어있는 기계에 여기 위에 호빵이가 앉아있어요. USB로 이렇게 충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물통이 따로 있구나. 재근 언니 고마워요 미. 가습기 잘 쓸게요. 호빵도 맛나게 먹을게요. 사랑해 언니. 박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못 버리겠다. 좀 잘 둬야겠다. 너무 귀여워. 이 귀여운 걸 받고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 재근 언니가 그 마이크 스탠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마이크 스탠드 탁상 거치대 풀세트. 기본 구성품이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쇼크 마운트 그리고 팝필터까지. 일반 노래방 마이크가 아니고 방송용 마이크가 들어가는 쇼크 마운트거든요.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려고요. 양재근이 또 노래 잘하거든요. 양재근의 노래 라이브를 응원합니다. 잘 써 언니. 다 가자. 이번에 다이소에서 행거가 나왔다고요. 5,000원짜리 행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행거 사려고 진짜 여기저기 많이 검색해보고 했는데 서울 집에 또 행거도 있기도 하고 또 행거 사면은 괜찮은 거 사면 2만원 안팎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저번에 디즈니 스티커 살려도 못 샀잖아요.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큰 다이소를 찾아냈어요. 로또도 사야 되고 제일 큰 다이소 가가지고 디즈니 스티커랑 행거랑 같이 업어올려고요. 따라.
걸어 먼 다리서까지 왔거든요, 큰 데로. 근데 오늘 하늘 진짜 너무 예뻐. 잠깐만. 하늘 너무 예쁘죠? 이거 뭐야? 구름이 해를 가렸어. 너무 예뻐. 지금 그림 같다, 그죠? 어, 멋있다. 아니, 이렇게 먼 데까지 나왔냐면,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디즈니 스티커를 사러 갔는데 없었잖아요. 이게 다이소마다 물건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소에는 물건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꼭 디즈니 스티커를 찾을 수 있기를. 아, 보자구. 맛있어요. 사본 두 장. 아, 좀 있으면 빨간색이구나. 이 모공품이 싹 나왔네요. 이렇게 시계가. 찾아보니까 하늘색 세안밴드가 있었어요. 이걸로 살게요. 흰색도 귀엽긴 한데 이게 좀 들타겠죠, 때가? 조경 코너 왔어요. 할로겐 전구색이 좋겠죠? 이거로 구매할게요. 먼저 사고요. 발바닥 각질 케어가 없어요. 여기 환절기랑 발바닥에 각질이 생기고 있거든요. 뭐를 사야 될까?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거, 거친 거. 이걸로 하자. 부드러운 거, 거친 거 두 개. 할로윈이니까. 뭐야, 왜 라푼젤이 메인이야? 머리끈도 나오고. 잔도 나오고. 뭐야, 반찬통 왜 이렇게 이뻐? 반찬통이 미모네요. 맥주컵에. 피안 브러쉬 가시. 이게 뭐야? 마트에 뭐 놓는 건가 보다. 어머, 이거 이쁘다. 드레스 키홀더. 야, 인어공주는 꼬리가 있어야지. 아쉽네요. 네일 스티커. 인어공주 네일 스티커. 아, 너무 예쁘죠? 다른 애들은 안 예쁜 것 같아. 알라딘도 있는데 인어공주 네일스티커 너무 예쁘네요. 우와, 접착 메모볼 예쁘게 만들었다. 비싸. 안 살 거야. 아니, 공주가 들어있는 버블 스티커도 있고. 투명 에폭 스티커. 이거는 사고. 이거는 사고. 이건 별로다. 인어공주는 꼬리가 있어야지. 어, 이것도 귀엽네요. 이것도 하나 사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 플라워 느낌 아파 스티커도 이뻐서 이것도 살게요. 저도 요즘 목도리 차고 다니거든요.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촉감이 되게 좋아요. 촉감이 부드럽고. 이거는 사야겠다. 멋있나?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바느질한 것처럼. 그쵸? 꽃이 있어요, 꽃이. 예쁜데? 뭐야? 생각지도 못했던, 그쵸? 됐었어. 다이소에서 헹궈 사가지고 리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어. 큰 다이소까지 나왔는데도 없어. 어쩔 수 없나봐요. 인연이 되면 만나게 되겠죠? 간절히 바라면 꼭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들과 나처럼요. 자, 그러면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여러분, 날씨 따뜻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즐거운 가을을 만끽하세요. 안녕.